중국은 지난 2020년까지 시로드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작년 2021년 7월 1일 기념일에 맞춰 가동됐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제2의 산샤댐으로 불리지만 규모와 설비 용량 등 모든 면에서 산샤댐을 앞서는 거대한 수력발전소입니다. 문제는 초스피드로 중국 최대 규모의 댐을 4년 만에 건설한 것입니다. 바이어탄댐보다 높이가 더 낮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산샤댐도 완공에 8년이 걸렸는데 산샤댐보다 구조가 더 복잡하고 깊은 협곡에 건설해야 하는 복잡한 아치형 구조의 바이어탄댐을 4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무리하게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 7월 1일에 맞추어서 완공하려고 무리한 계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대구 완공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이 바이어탄댐에 벌써 균열이 생겨서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2020년도에 차례로 완공된 시로드댐, 샹자바댐, 우둥도댐들도 붕괴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 전역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샹자바댐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전동성 사업의 일환으로 서전동성은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로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동부 지역으로 송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샹자바댐 건설 구상은 지난 1957년에 처음 나왔으며 양쯔강의 고질적인 홍수 예방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 생산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 유적으로 유명한 쓰촨성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으며 이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중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규모였고 한국의 66%에 달하는 면적이 폐허가 됐으며 천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 뒤에 이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인 시로드댐, 샹자바댐, 우둥도댐, 바이어탄댐들의 건설을 쓰촨성에 건설하는 것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진사강의 4개의 대형댐들은 강한 수압으로 암석층을 깨뜨려 지표층에 물이 스며들어가며 지표층 틈새로 흘러들어간 물은 지각 단층 활동을 일으켜 지층 균열이나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산샤댐과 더불어서 중국에 큰 재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9년의 시간이 걸려 2003년에 완공된 이 산샤댐 완공 이후에 지금도 계속하여 지반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9호 태풍 망원까지 중국을 강타할 경우 홍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위 상승에 따라 댐 변형이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54분에 또 한 번 일본 홋카이도의 소야 지방 북부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홋카이도의 소야 지방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야 지방의 지진 이후 후쿠시마 지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후쿠시마의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와 마누아투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 중이고 홋카이도의 소야 지방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홋카이도 근처의 동북지방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에서 4m의 물기둥이 아직까지 분출되고 있는 것 역시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소야 지방에서 17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7번의 지진 중에는 진도 5 이상의 강진도 2번 일어났습니다. 또한 도로가 30m나 함몰되었고 그 피해 보고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후쿠시마의 지진 도미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홋카이도 소야 지방의 지진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100년 전을 되돌아보면 100년 전인 1932년 규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7.1의 강진과 동해 북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규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의 지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1993년에 일어난 쇼와 살리쿠에서의 규모 8.1의 강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동해 지역과 쿠릴 해구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